자, 우리 변요한 씨는 이제 공개된 스틸을 보면 굉장히 지적인 매력 돋보이더라고요. 어떤 인물인가요, 김산? 그냥 저와 같은 인물이고요. 미국에서 경제학. 아, 이렇게 유머를 조용히 치고 들어와요. 예. 네, 이 묻어가기로 예, 박사학위까지 받은 최고의 엘리트 청년입니다.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꿈꾸는 거는 끼니 걱정 없는 나라를 꿈꾸지만 계획이 다 무산돼요. 그때 이제 그런 순간에 꿈을 이뤄주겠다고 삼시삼촌을 만나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삼식이 삼촌과 김산, 왠지 정말 그 애증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정말 사랑이 꽃피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? 조금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삼식이 삼촌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꾸는 어떤 세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뭐랄까 로망이자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나의 어떤 야망 또는 어떤 열망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. 김산이라는 존재를. 그래서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두 사람이. 그런 어떤 관계죠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삼식이 삼촌이 다 해결해 주는데 삼식이 삼촌이 원하는 꿈꾸는 거를 또 이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.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조금 서로 좀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배신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미있는 뭐 이야기들이 별의별, 많죠.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네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렇다면 김산에게 삼식이 삼촌이란 그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제 저에게 저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고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기자님들 한 5부까지 보셨죠? 다 보셨나요? 제가 마지막 예. 인터뷰 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삼식이 삼촌에 대한 김산이 느낀 정의가 있습니다. 그 대신 다른 인터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러니까... 지금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요. 아니 왜 궁금하게 예. 다른 시청자들 인터뷰 시청자들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연기하다가 호흡곤란이 왔다는 너무 송강호 씨와 팽팽해서 맞습니까? 따라하기가 후배인데 힘들더라고요. 숨 잘 모시면 바로 예, 과오더라고요. 과오 오는 거죠. 예. 숨 잘 쉬시기 바랍니다. 숨을 잘 쉬어야 됐어요. 예. 자, 그 정도로 아주 팽팽한 현장이었고요.